이 부분이 닫혀 있는 상태, 그리고 견갑골이 좁은 상태, 이렇게 오드리 헵번. 그러면 이 복장뼈를 앞을 향하고 앞뒤로 팽창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오고 여기가 닫혀야 되는데, 우리가 복장뼈가 앞이 아니고 요만큼의 막대기가 이렇게 사선 위쪽에 각도를 생겨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번 흉추랑 복장뼈랑 가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근육들은 광배하고 대흉근의 줄다리기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름머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요전 영상에서 우리 턴아웃, 그러니까 폐쇄공을 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척추가 가서 12번 흉추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윗가슴이 다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가슴이 다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 윗가슴, 춤을 추지 않아도 이 부분이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사실 옷을 입는데 그렇게 예쁜 라인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닫혀 있는 상태, 그리고 견갑골이 좁은 상태, 이렇게 오드리 헵번 이러신 분들, 아주 그 옷을 입으면 핏이 굉장히 예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20대 시절 춤을 추면서도 척추 전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벌어져 있던,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부분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장뼈가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닫으면 우선 제일 좋은 거는 호흡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닫혀 있어야 조금 운동하시는데 편하고 원활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열려있고 입으로 호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출입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교정을 해서 제자리를 찾았지만 저희 그 집안에 돌출입은 없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열고 호흡이 짧아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게 숨을 쉬어서 돌출까지 갔었던 그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입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닫고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왜 들리냐 하면, 여기 사이에는 뼈가 없잖아요. 여기 사이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리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발레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이미지상 풀업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이 들려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복장뼈를 앞을 향하고 앞뒤로 팽창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오고 여기가 닫혀야 되는데, 우리가 복장뼈가 앞이 아니고 요만큼의 막대기가 이렇게 사선 위쪽에 각도를 생겨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막대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슴은 닫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등판이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등판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열든가 한쪽으로 닫든가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잡아당겨서 닫히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제가 지금 복장뼈하고 12번 흉추만을 얘기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횡격막이죠. 이렇게 12번 흉추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 복장뼈 시작하는 이 부분까지 저희 횡격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2번 흉추랑 복장뼈랑 앞뒤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12번 흉추 위쪽에 11번, 10번, 9번 해서 이 갈비뼈들이 견갑골 하각하고 광배근이 돼요. 넓은 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골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갈비뼈들과 그 견갑골 하각을 거쳐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대흉근은 이 복장뼈와 이렇게 쇄골 이 부분과 같이 해서 또 이 부분, 광배랑
같은 부위에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번 흉추를 뒤로 가고 복장뼈가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 얘는 그것에는 광배가 뒤로 가고 대흉근이 앞으로 간다라는 것과 통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2번 흉추랑 복장뼈랑 가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근육들은 광배하고 대흉근의 줄다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꼭 뒤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견갑골 하각과 12번 흉추는 뒤로 가서 누르시고 그렇게 이렇게 들리지 않고 눌러주셔야 복장뼈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앞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광배랑 대흉근을 앞뒤로 잡아당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라스공을 해요. 뭐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삼각근 이 위쪽에 근육을 써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12번 흉추가 뒤로 가고 복장뼈가 앞으로 갔어요. 광배는 여기를 잡아당기고 대흉근은 여기를 잡아당겨,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깨가 굽어 계신 분도 이 광배에서 여기만 잡아당겨도 견갑 하각이 내려가면서 가시기 때문에 어깨가 뒤로 모아져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뒤쪽에 갈비뼈의 위치가 좋다면 견갑골의 위치도 좋고, 더불어 우리가 어깨에서 문제되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이 그 풀업의 느낌, 그다음에 이 윗가슴에 닿는 것, 그리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체가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자, 여기 우리 그 폐쇄공 여기가 열어졌죠. 이게 들려서 열어질 때 이 부분이 꼭 고관절이 왜 회전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옆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패러렐 상태에서도 이게 이렇게 된 상태를 해주시고, 정강이 뼈는 앞으로 가시고 종아리 뼈는 뒤로, 이렇게 뒤로 가는 상태 패러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치골에서부터 구멍이 고관절을 데리고 고관절을 외회전시켜서 앞으로 가는 거를 이기고, 자, 12번이 뒤로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12번이 가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들려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12번이 가야 돼요. 12번이 갔는데도 들려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척추가 안 가신 거예요. 자, 다혈근 제가 정중앙에 있는, 척추 정중앙에 있는 그 극돌기, 횡돌기 부분을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12번을 데려갔어요. 자, 이 구멍은 넓을수록 좋지만 오른쪽 왼쪽의 갈비뼈는 좁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좁아져야 그 위에 척추들이 모아져야 척추가 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2번 흉추 갈비뼈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다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갑골을 먼저 모으고 이렇게 쓰면 얘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견갑골을 먼저 모으고 있으면 견갑골이 아니고 갈비뼈, 광배 부분에 해당해서 견갑골 하각을 잡아당기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위쪽에 있는 어깨뼈를 먼저 갈비뼈가 쓰기도 전에 모으면 이 윗배, 여기가 윗가슴이 절대 다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윗가슴이 다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죠. 밑에서 턴아웃 다 잘 해주시면서 폐쇄공에서부터 꼭 척추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 이 척추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흉추와 복장뼈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횡격막을 바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12번으로부터 광배에 해당하는 갈비뼈와 견갑골을 잡아당겨서 팔을 잡아당기면 여러분들이 그때 견갑골, 그때 어깨뼈가 가시는, 그러면 윗가슴은 자연스럽게 다치게 될 거고, 혹여나 이러면서도 이 복장뼈가 사선을 들고 있다면 나의 12번째 갈비뼈와 그 위에 있는 갈비뼈들이 덜 뒤로 갔구나, 그래서 폐쇄공과 더불어 줄다리기를 하면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이 복장뼈가 하늘을 보지 않고 앞을 보게,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또 제가 고민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